이거 날씨 맞아요, 이거?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다. 아니, 이제 고작 5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이렇게 더운 게 맞아요, 진짜로? 아니, 이거 너무 더우니까 오늘 촬영 대충 하고 그냥 쉬는 게 맞아, 진짜로. 오늘 누구 나오는지 샷안에 들으셨죠? 영업사원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어디 덥다고 이렇게 영업 대충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첫째도 둘째도 고객이 먼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거하고 나는 영업사원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게... 아이고, 여기 계시네. 아이고, 아유,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많이 더운? 아, 너무 덥습니다. 먼 길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뭘 이런 걸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OTC 사업본부 경북팀 김준기 주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주임님, 예. 아까 이렇게 또 커피를 사주시고 아, 너무 감사해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아까 주임님 그 OTC 사업본부라고 하셨는데 네네. OTC가 뭔가요? 제약영업이라고 하면은 OTC랑 ETC 이렇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처방전이 없이 일반 약국에 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의약품인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OTC고요. 처방전, EC 전문 의약품을 구매를 요하는 약들이 전문 의약품 ETC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데요? 그러면 이게 주임님께서 약국 영업을 하는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요? JW 중해제약의 좋은 의약품들이 환자에게 잘 처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인님은 담당 지역이 어디세요? 일단 뭐 경북팀이 맡고 있는 지역이 대구 전체랑 경상북도 전체이기 때문에 뭐 대구 내에서는 동구, 수성구, 달성구 이렇게 세 군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청주군, 고령군, 경주시 이렇게 세 군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굉장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차 운전을 혹시 한 몇 킬로 정도 하시나요? 평균적으로는 한 80킬로 정도 보고 있고요. 지방을 한번 가게 되면 한 250에서 300킬로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국 영업이라는 게 그럼 이제 네. 무작정 일단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저는 스타일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약국이 있다면 어차피 제 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맡은 지역에서는 제가 할 일이 약국을 방문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는 방문을 드리고 있어요. 주인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사실 JW 중해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두 번 정도는 탈락하고 세 번째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지원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입사 후에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을 하면서 7~8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끈기,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저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약국들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올해 특진을 하셨습니다. 한턱 쏘세요. 두 계급을 특진을 하셨어요. 야... 엄밀히 말하면 2년 차를 특진을 했죠. 아, 이거 커피로 네. 안 되겠는데. 특진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제 성격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기로 듣고 한기로 잘 흘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어떠한 착오가 있더라도 기존에 잘못됐던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저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린다고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연차가 쌓이고 쌓이면서 더 거래처에 대한 진중성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허리가 완전 휘셨어요. 완전 익으셨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리지만 혈압은 펴야죠. 허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부심이 뭔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영업사원이다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부심은 남자의 당연히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아이가. 네. 서로 있습니다. 멋진 경상도 남자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럼 영업이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으세요? 영업은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다.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뭐 이제 다른 거는 뭐 좀 더 해보신 거 없으세요? 원래 광 케이블 연결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저와는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여기로 오셨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천직을 찾으셨네요. 아, 너무 천직입니다. 지금 JW 중해제약에 입사해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결혼도 했고 아기도 가졌고 그리고 이사도 하고 새 차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뽑아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네. 부럽다. 아니 우리 JW 중해제약은 주인님한테 선물이네요. 아니 또 반대죠. 또 어떻게 보면 또 JW 중해제약이 이제 김준기 주임님이랑 선물을 받은 거죠. 오 맞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 특집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럼 김준기 주임님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네. 문제 나갑니다. 기업이 영업 마케팅을 실행하기 전 중요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일본의 경영 전략 전문가 오마에 게니치는 회사를 뜻하는 컴퍼니와 경쟁사를 뜻하는 컴퓨티터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3C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오마에 게니치가 주장한 세 번째 C는 무엇일까요? 고객, 커스터머. 고객, 커스터머. 스펠링도 말씀해 주시죠. CUSTOMER 정답입니다. 조금의 주저도 없이 그냥 바로 스펠링까지 쫙 말씀해 주시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퀴즈를 맞춰주셨으니까 소정의 약속하지만 소정의 상품권을 이렇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품권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이의 옷을 한벌 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촬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준기 주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주고객은 이제 환자죠. 환자라고 보세요.